해서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2022 K3리그 13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경주한수원축구단의 맞대결 파주스타디움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장성준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리그 6위와 3위의 맞대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순위 차이는 조금 납니다만 승점 차이가 이전밖에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경기 만약에 파주가 승리를 거둔다면 또 경주보다 더 높은 순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리그 안에서의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경기 비단 이 두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있을 경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시흥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이 지금 이 경주시민축구단과 비교 경주한수원축구단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승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오늘 경기에서 경주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겠고요. 반면에 파주의 경우에는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다소 조금 흐름이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경기에서 좋은 결과 가져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경기에서 양팀 모두 승리가 굉장히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데 양팀의 선발 라인업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홈팀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이윤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민선 골키퍼, 전우람, 최우재, 문진용, 이상엽, 류승범, 정호영, 이준원, 성정윤, 광래승, 김도윤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파주시민축구단은 특별한 변화 없이 지난 라운드와 동일하게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경주한수원축구단의 베스트 11도 소개해드리죠. 서보원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김태용 골키퍼, 가소련, 변준범, 윤병권, 손경환, 장지성, 김재헌, 양준모, 김한성, 김양우, 정태쿤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경주한수원은 이 오늘 경기에서 김한성 선수가 각자 포메이션에 위치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주황색 상의 유니폼이 파주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녹색 상의 유니폼이 경주한수원축구단입니다. 오, 바로 뺏어낸 경주. 아, 네, 양준모 좋습니다. 경주. 아, 네, 양준모 좋습니다. 치고 나가는데요. 수비 많은 쪽 일단 옆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대로 김재현 컵백 한번 내봤지만 네, 굴절되면서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지금 경기 시작과 동시에 파주의 선수들이 집중력을 순간적으로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 공간이 났고 또 경주가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아쉽게 또 기회를 넘기게 됐습니다. 양준모 선수가 수비들의 이목을 끌면서 옆에서 침투하던 김재현에게 내줬고 공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됐어요. 박스 근처까지 높게 뛰어준 공 가슴으로 잡고 오른발로 건져봤는데요. 네.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양준모 선수가 공간을 활용을 했고 이 정태쿤 선수의 피지컬을 활용한 공격을 했는데 이 아무래도 파주시민축구단의 센터백들이 굉장히 잘 막아줬기 때문에 또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이 패스가 연결이 잘 됐고 높게 띄워준 공 정태쿤이 가슴으로 받으면서 살짝 건드려봤는데 임팩트 실리지 않으면서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슈팅까지 조금 더 네, 빠르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최우재에게 전달해줬습니다. 최우재 크로스 박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세컨볼 성정윤 왼발! 왼발 슈팅! 네. 수비가 막아냅니다. 상에서 어떤 짜임새 있는 움직임들 굉장히 좋습니다만 결국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할 때 이런 크로스 과정에서 정확성이 약간 아쉽습니다. 네. 따라서 측면에서 확실하게 올려줄 필요가 있겠고 이 장면은 성정윤 선수의 슈팅 장면이었는데 다소 임팩트가 제대로 실리지 않으면서 상대 수비에게 막히게 결됐어요. 김재현이에요. 오른쪽에서 드리블 시도 한번 접고 그대로 플러스 가슴 쪽으로 받았고요. 박스 안쪽에서 김양우 네. 하지만 그 전 상황에서 공격자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를 사용했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경고 카드가 또 주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광래승 선수가 쓰러졌었는데 일단 괜찮다는 사인은 나왔고요. 이 김재원의 오른쪽에서의 움직임 한번 접고 왼발로 올려준 공 김양우가 가슴으로 잡았는데 아, 네, 지금 네. 김양우 선수의 팔꿈치가 광내승 선수의 안면 쪽으로 향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또 일어나서 또 경기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정태쿤 선수의 머리를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왼발로 올려준 공인데요. 헤더! 자, 네! 윗금으로 때립니다. 자, 지금은 이 가소련 선수의 헤딩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경주다 보니까 이번 기회도 물론 득점까지는 안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좋은 한 찬스 한 차례 이어졌습니다. 양준모가 왼발로 정교하게 밀어준 공이 가소련의 머리에 얹히면서 이 슈팅은 일단 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지성 오른발로 툭 박스 안쪽 수비 헤더 세컨볼 수비가 걷어냈는데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정태쿤 뒤로 밀어서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정태쿤 선수가 잘 등지고 내줬고 지금 이 김재현 선수의 중거리 슛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김재현 선수 전반전 여러 차례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세컨볼에 대해서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거든요. 정태쿤이 욕심 안 부리고 침착하게 김재현에게 밀어줬고 오른발 마무리까지. 자, 사실 지금 이 전방을 모두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태쿤 선수가 뒤로 내오고 있습니다. 오! 네! 네, 지금은 발이 많이 높았어요.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바로 나옵니다. 자, 정말 지금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스터드가 들리면서 지금 김도윤 선수의 머리를 찍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의료진이 빠르게 또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팀 선수들 모두 김도윤 선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장면은 자, 공이 애매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네. 와, 지금 김도윤 선수 안면에 다이렉트하게 네. 발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소련 선수는 본인이 의도한 장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장까지는 아니다라고 선언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말 명백하게 발이 지금 얼굴을 향했고 굉장히 위험한 파울이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해서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네. 자, 지금은 물론 경기 입장에선 퇴장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리고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파주의 김도윤 선수가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또 당했기 때문에 과연 김도윤 선수가 어느 정도의 부상을 당했을지 또 그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의무진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김도윤 선수의 상태를 확인해 보고 있고요. 들 것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일단 선수가 몸을 일으키는 장면은 지금 직전에 보였습니다만 네. 사실 높게 뜬 발로 인해서 안면 쪽에 충격이 가해지는 장면들은 뭐 다른 축구에서도 나오는 장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들어가는 장면은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공이 굉장히 행범입니다. 흔들면서 아하. 이 패스 수비가 막아낸 공. 다시 한번 성정현 머리로 네. 높게 뜨면서 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지금은 프리헤더긴 했습니다만 다소 정지되는 상황에서 헤딩을 했었기 때문에 이 강력하게 임팩트 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뒤쪽에서 침투하면서 힘이 실렸던 헤더였다면 또 어떨지 몰랐는데요. 네. 이 크로스 높게 뜬 공 성정윤이 약간은 정직하게 때려봤습니다. 네, 지금 잡고 슈팅을 때리기에는 뒤에서 장면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13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경주한손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0으로 그 어떤 팀도 아직까지 득점을 못했습니다. 네, 전반 초반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었던 오늘 경기입니다. 물론 공의 기한 문제도 있었고 또 예상치 못한 가소련 선수의 퇴장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파주시민축구단이 오늘 경기에서는 경주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잘해왔고 본인들의 어떤 패턴 플레이를 잘 하면서 또 퇴장 유도까지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 모두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드레싱룸에서의 시간 조금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확실히 경주 입장에서는 지금 이 퇴장당한 이후에 어떤 경주한손축구단도 교체 카드가 있었네요. 서동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상의 유니폼이 파주시민축구단, 화면 왼쪽에 녹색 상의 유니폼이 경주한수원축구단입니다. 치고 나오고 있는데요. 왼쪽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류승범이에요. 한번 접고 오르마시테!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모두가 크로스를 예상했을 때 본인이 직접 접고 들어서 슈팅을 때린 선택을 했는데 비교적 많이 벗어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이준원이 살짝 밀어준 공 류승범이 잡고 한번 접고 다음 오른발로 과감하게 슈팅 시도해봤는데 약간 빗맞으면서 높게 떴습니다. 아, 네, 지금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정말 오랜만에 공간이 났었기 이상엽 올려줍니다. 궤적 좋죠. 네!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김태홍. 자, 굉장히 크로스 예리했고 헤딩까지 좋았습니다만 김태용 골키퍼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골망에 중력이 있다는 듯이 빨려 들어갔었던 이 헤더였는데 네. 김태용 골키퍼가 몸을 날리면서 슈퍼세이브 팀을 살려냅니다. 지금 과세를 책임지는 자원들의 날카로움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고요. 김도윤 공 잡았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성정현 내줬고요. 오바스테! 높게 뜹니다. 자, 지금 이 반대로 내주는 김도윤 선수 선택 굉장히 좋았고 아무래도 성정윤 선수가 왼발을 주로 쓰는 선수다 보니까 오른발에 걸리면서 내주는 상황이 됐는데 자, 지금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김도윤이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으면서 이 수비 3명 사이 잘 밀어줬고 성정윤은 침착하게 내준 공 류승범이 마무리까지 시도해봤는데요. 네, 오늘 이 류승범 선수가 후반전 들어서 두 차 넣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라갑니다. 가까운 쪽이에요! 지금 이 상황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세컨 슛!
아주시민 축구단 히어로 광래승입니다. 자, 지금 이 코너킥을 헤딩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잘 막아냈던 경주인데 이 세컨볼에 대한 대처 굉장히 아쉬웠고 또 광래승 선수는 그것을 잘 살려냈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 앞선 장면들에서도 날카로운 공격이 이어졌었는데 결국에는 깔끔한 마무리 광래승이 해내줬습니다. 자, 광래승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는 많은 득점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 지지난 시즌 K4리그에서는 득점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좋은 선수였는데 이 올 시즌 센터백으로 나서면서 득점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한 번에 있었던 기회 굉장히 잘 살려냈습니다. 골문 앞에서 공이 여러 차례 굴절되고 바운드되면서 굉장히 애매했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광래승이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오른발 깔끔한 레이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사실 슈팅하기 굉장히 쉽지 않았던 상황인데 끝까지 이 하프발리 임팩트를 잘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팀의 캡틴 광래승이 결국에는 승부의 균형을 깨면서 스코어 1대 0 파주시민축구단 자신들의 홈 파주스타디움에서 드디어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자, 경주 입장에서 물론 짧게 송경환에게 내줬고요. 박산 쪽 흘렀는데요. 찍었어요. 경주한 수원축구단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네, 김재원 선수가 공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공이 약간 루즈볼처럼 떴는데 그 과정에서 컨택이 일어나면서 또 PK가 선언됐습니다. 네, 뒤로 오른 공 김재원이 잡았는데 최우재 선수가 발을 조금 높게 들었다라는 판정입니다. 본인이 클리어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뒷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아쉬운 서동현이에요! 경주한 수원 축구단 결국 동점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 1. 자, 이렇게 되면 서동현 선수는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이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역시 베테랑답게 노련하게 바깥쪽을 밀어차면서 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정교한 페널티킥 처리 박민선 골키퍼를 제대로 속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물론 지금 경주한 수원이 한 명의 선수가 없긴 합니다만 앞으로 알 수 없는 지금 경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즌 다섯 최우재 브루노 쪽 밀어줬습니다. 브루노 한 번 잡았어요. 자, 브루노 수비 도망쳤 골! 골대 강타. 브루노 아쉬워합니다. 네, 지금 이 1대1 과정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상대 수비를 벗겨냈고 슈팅까지 잘 가져갔습니다만 자, 골대에 막히고 맙니다. 최우재가 브루노 쪽으로 밀어준 공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자, 네. 이 윤병권을 제대로 속여내면서 약간은 넓었던 공간에서 슈팅까지 가져갔었던 브루노인데요. 이는 파주의 프리킥 오른발로 차준 공 박스 안쪽 바운드 되면서 브루노예요. 브루노 흔들면서 왼발 크로스 낮게 갔었는데요. 수비가 먼저 건드렸습니다. 네, 오늘 경주가 이 세트피스 실점 장면 제외하고는 이 크로스에 대한 대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어떤 이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파주입니다. 이 공이 굉장히 좀 묘하게 브루노 쪽으로 흘렀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흔든 이후에 왼발 크로스 시도 하지만 수비가 있었습니다. 네, 남윤재 선수가 교체로 왔는데 굉장히 좋은 활약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주의 코너킥입니다. 이상엽 올려줍니다. 주각쪽 머리에 닿았지만 골문 쪽은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한 차례 만들어졌었는데 아쉽게도 기회를 넘겼습니다. 최우재의 헤더. 또 최우재 선수는 앞서 페널티킥 기회를 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 네, 지금은 최우재 선수 전에 유진 선수. 파주의 공격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엽 올려줬어요. 박스 안쪽인데요. 머리 닿았어요. 이거! 이곳은 파주 극장입니다. 자, 확실히 뛰어졌던 공 그리고 세컨볼의 활용 그리고 브루노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마무리를 냅니다. 브루노 K3리그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파주 시민축구단 파주 스타디움에서 입국 신고를 마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이상엽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이 떨궈지는 과정에서 최우재 선수의 자, 이것에서 실수가 일어났고 브루노 선수 마무리. 약간은 여러 명의 선수가 엉키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졌었던 경주의 수비 브루노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준현 선수가 세도를 하면서 김태웅 골키퍼가 제대로 된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났고 또 침착하게 마무리 했었는데 지금 그 김태웅 선수가 캐칭하는 장면에 있어서 파울이 아니냐라면서 지금 경주한 선 선수들이 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브루노 K3에서 자신의 첫 번째 마수골이 득점. 하지만 결국이 후반 추가 시간에 있었던 브루노 선수의 침투 그리고 마무리까지는 막아내지 못하면서 정말 아쉽게 경기를 내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파주시민축구단이 자신들의 홈으로 경주한 수원축구단을 불러서 승점 석점을 얻어가면서 이제 양 팀의
순위표에서의 위치는 바뀌게 됐습니다. 네, 파주 입장에서는 정말 오늘 경기 아무래도 수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승리로 이제 경기를 마무리지 못했다면 굉장히 많이 아쉬웠던 경기였을 텐데 끝까지 선수들이 집중을 했고 또 막판에 투입했던 분우 선수가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면서 정말 본인들이 원했던 결과 그리고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파주 시민축구단의 코칭 스텝, 선수들, 홈팬들 모두 좋아할 만한 이번 경기 이렇게 파주의 승리로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늘 준비된 모든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축구팬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캐스터 금호섭, 도움 말씀의 장성준 해설.